아야,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너는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아야, 오한마가 좋나? 야, 이 새끼들아. 미세먼지만 하나만 맞췄네. 하! 하! 나 이제 뜬다. 왜 그래, 저 드림칸 이겼습니까? 아! 아야,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너는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아야, 오한마가 좋나? 아, 온나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요. 바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도박 아니요, 사행성 아니, 랜덤박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랜덤박스를 좀 오픈해서 정말 고가의 물건이 나오든 짜친 게 나오든 여러분께 오늘 다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랜덤박스 실제로 가져와서 이거 사실 까보는 그 손맛이 있는데 오늘은 앱으로 또 랜덤박스가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랜덤투유라는 어플입니다. 일단은 뭐 972개의 물건이 있는데 까르띠에 시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정가가 520만원짜리. 네, 이거를 5천원 주고 이제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테크 안마의자부터 해서 루이비통 뿌디트 말숯불 느와르라는 백도 있습니다. 나 이거 요거 나오면 요거는 내가 내 와이프 줘도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나오면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판을 하느냐? 제가 시드머니를 한 10만원 정도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5천원이니까 20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뽑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2,500원을 환불 받고 그냥 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원 하고 꽝이야. 그러면은 꽝이 만약에 계속 나온다 하면은 거의 40번까지도 뽑을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가전제품들, IT 기기들, 명품백들도 좀 소개를 좀 다양하게 해드리고. 아, 근데 이게 약간의 이제 걸리는 건 확률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총 몇 개 중에 몇 개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로또 당첨될 확률 그 정도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사실 하는데 그래서 커뮤니티를 들어가 봤더니 거묵왕님께서 지금 종아리 발마사지 38만 9천 원짜리가 당첨되셨고 7만 9천 원짜리 스탠드 그다음에 전기밥솥 61만 원짜리 되신 분들도 있고 게이밍 헤드셋 9만 9천 원짜리 되신 분도 있고 까르띠에 시계나 루이비통 뭐 르뚜까르 뭐 그 백은 당첨되신 분들이 아직 없어요. 그렇다는 건 내가 당첨될 확률도 높다는 거지. 이 맛에 사실 뭐 이런 거에 손대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재미로만 하시길 바라면서 대망의 첫 랜덤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안 좋은 것들도 있는지. 제가 또 똥손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떨어뜨려서만 똥손이 아니에요. 이런 거 뽑기도 드럽게 못합니다. 운이 드럽게 없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대박 아이템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볼게요. 랜덤 박스로 한번 들어봅니다. 랜덤투유의 다양한 상품을 5,000원에 만나보세요. 야, 벌써 이 사짜 냄새가 나는구나, 이거. 자, 랜덤 상품 보기 하면은 아까처럼 까르띠에랑 휴테크 안마의자 제일 좋은 거 맨 위에 올려놨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한 칸 넘겨보니까 이벤트 상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벤트 상품은 매진이에요. 일단 하나 해볼까요? 하나 올려서 박스를 결제해보겠습니다. 자, 랜덤 박스 지금 하나를 구입을 했고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열기 고! 당신에게 찾아온 뜻밖의 행운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자, 과연 첫 번째 랜덤 박스 뭘까요? 넘어져! 오호! 청춘 전투 건강한 한 모금. 잠깐만, 이게 뭐야? 정가가 그래도 이게 12,400원짜리입니다. 오, 이거 또 상품 후기도 볼 수 있어요. 오, 맛있어요. 뭐야, 배송비가 따로 있어? 배송비가 3,500원이에요? 아, 반납하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클로버 환급이 있네요. 클로버 환급을 바로 받을게요. 선택하신 상품 2,500원 환급 됩니다. 환급하시겠습니까? 과감하게 눌려. 처음부터 뭐 대박 나오면 안 되죠?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랜덤 박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5만원어치 10개를 일단은 충전을 해놓고요. 자,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박스가 이렇게 지금 10개가 들어왔어요. 열어보겠습니다. 뜻밖의 행운 과연? 짠! 누드 베일 파우더 팩트 21호! 자, 일단은 요거도 클로버 환급을 하겠습니다. 박스 또 열어보겠습니다. 아! 모닝죽 단호박 7개 바로 반품하겠습니다. 네 번째 랜덤 박스 열겠습니다. 싸늘하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당신에게 찾아온 뜻밖의 행운! 자! 클렌징 밤. 오마이갓, 오마이 선스틱이네. 와, 이거 무슨 일이야. 선스틱은 남겨놓을게요. 남성분들도 우리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스틱 편하더라고요. 클렌징 밤은 화장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환급을 시키겠습니다. 박스 또 열어보겠습니다. 헐! 제발 이제 나올 때 됐어, 좋은 것! 야, 칫솔 세트다. 치약 2개 칫솔 세트 바로 반품 가고요. 자, 열어봅니다.
식물성 액체 세탁세제 23,000원. 와, 아까 치약 두 개 칫솔 세트 9,700원. 최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운을 주세요. 짜라잔. 할 수 있어! 열 수 있어! 대박! 너라 쪽! 어? 어? 이거 괜찮아. 에어서큘레이터. 차량용 에어서큘레이터. 어? 9,900원이야?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 여러분 밑에 보세요. 상품 후기에 다 탈퇴했어. 탈퇴 회원들이라고 뜨네. 박스 3개 남았습니다. 갑니다! 대박 하나 나와라 제발! 오! 8.5인치 전자노트! 이거 됐다! 된 것 같은데? 8,900원짜리네? 잠깐만. 8,900원이 전자노트인데? 전자노트란? 야, 이놈들이네 이거. 오! 아니야? 에센스 워터. 마지막 11번째입니다. 제발! 선인장 바디워시. 여러분 그래도 29,000원짜리입니다. 이게 30,000원 이상이면 커뮤니티에 걸려요. 바디워시 이거는 선인장 바디워시 괜찮아. 선인장이 또 몸에 굉장히 따갑지 않나? 잠깐만. 자, 이게 선인장 바디워시네 근데. 일단은 에센스 워터는 네, 저도 뭔지 모르니까 환급받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나는 받고 싶다 하시는 거 댓글로 내가 지금 어떤 거 받고 싶다 써주세요. 뽑아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뽑으신 분이 48,800원이라는 얘기인가? 자, 일단은 제가 55,000원은 다 썼고요. 딸랑 지금 선인장 바디워시랑 선스틱 남았거든요. 랜덤 박스를 조금 더 구매를 해봐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환불받은 클로버가 있습니다. 자, 클로버를 한번 전액 사용을 해볼게요. 아, 4개, 일단 4개. 자, 결제했습니다. 클로버로 4개 더 결제했어요. 자, 여기 열렸습니다. 4개. 자, 딸기. 딸기잼이 나왔다. 딸기잼. 스프레드 딸기잼. 두 번째 거. 팬더 눈을 눌러볼까요? 자. 잠깐만, 폴딩 박스인데 캠핑 폴딩 박스거든요? 왜 이렇게 싸지, 이거? 지금 이 후기가 흐흐라고. 흐흐. 그래도 3개 쌓아 올린 모습은 괜찮은데 후기에 너무 약해서 부서집니다. 황급. 자, 갈게요. 처음에 회원 가입했을 때 클로버를 1,000 줬거든. 그거 빼면 55,000원을 충전해야 18번을 뽑을 수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 박스 구매 완료했고요. 한 번만 더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거 롱거라이트. 이거 펑라이트 같은 거다.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는 여러분 금액대에 상관없이 이거는 괜찮아. 초보 피규어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데톨프 쓰시는 분들 조명이 없잖아요. 이런 거 써도 입문용으로는 괜찮아요. 구독자분들 상추들한테는 좀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아, 아직도 3개밖에 안 채웠네. 자, 박스 구매 완료했고요. 자, 일단은 9개가 떴습니다. 우리 PD님이 하나 좀 뽑아주시면 안 돼요? 이거 랜덤 박스 이거 하나 아무거나 하나 잡으셔가지고 나한테 똥손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손이 좋으신지 한번 볼게요. 열어보세요. 과연 PD님의 오! 뭐야? 좋아? 아, 열받아. 축하합니다. 더 열받아. 자, 계속해서 갑니다. 클라스. 선크림 나왔고요. 뭐야? 고양이 짜먹는 헬시추. 고양이 집사님들 괜찮으시면 이거 선물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나 이제 팬더가 좀 밉다. 아, 약간 꼴보기 싫다, 이제. 때려보시죠. 아우씨! 아, 또 나왔다, 전자노트. 때려서 그런가? 쓰다듬어 볼까요? 오, 좋은 거 나왔어요. 립 틴트가 나왔습니다. 궁디 팡팡. 궁디! 아! 뭐야, 이거? 변기 락 클리너? 잠깐 환급 좀 받을게요. 환급 받을 게 많네요. 변기 락 클리너도 환급 받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쓸데없어. 박스 열어봅니다! 블루 아르기닌. 어? 아르기닌은 괜찮은데 양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양이 적다고 하니까 일단 황급. 랜덤 박스 두 개 남았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비타 500 스틱이네. 비타 500 스틱이네 또 이거. 자, 마지막 랜덤 박스. 할 수 있어. 나 대전보건대 나온 남자야. 시그니처 바디워시? 저 그거 집에서 씁니다. 어? 그래요? 어때요? 냄새 좋아. 좋아요? 폴 메디슨 들어본 것 같아 뭔가. 그 쿠팡에서 지금 1위에요. 1위에요? 안 열어놓겠습니다. 다 썼네 돈을. 자, 랜덤 박스도 구매하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클로버가 있기 때문이죠. 16,000 클로버가 있기 때문에 3개 해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아르기닌. 네, 넘어가고. 자, 두 번째. 짠! 와, 바디로션. 탈취제를 3개를 주네. 미니로 그것도. 자, 일단 7개 남겨놓겠습니다. 랜덤 박스가 얼마 남았을까요? 아, 6,000원이야. 하나밖에 안 못 쓰네, 이제. 클로버로 했기 때문에 큰 기대 안 합니다. 너무 단촐하지 않아? 내가 그러면 나 5만원 더 쓸게. 이거 한 방에 뽑아볼게. 한 방에. 10개 한 번에 여기 있네. Are you ready? I'm ready. 손은 눈보다 빠르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짠!
잠깐만 일단은 막 뷰티 야 이 새끼들아. 리네젠 이너뷰티 드링크는 정가가 4만원입니다 다이아몬드 아이크림, 아이크림 비싼 거 아시죠? 38,000원입니다 자, 아몬드 초코볼 9,000원이니까 요거는 환급 받고요. 마스크팩도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이건 가져갑시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이거 뭐 클래식 이거는 10,000원 이건 환급. 자, 포도당 캔디 15,000원이지만 환급. 이런 거는 뭐 드라이어볼? 울 드라이어볼?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환급. 핸드크림 환급. 자,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일단은 10개는 채웠고 나머지 랜덤 박스를 클로버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3개 한 번에 열까요? 한 번에 열겠습니다. 고! 주로 다 화장품이나 먹는 식품들. 자, 11,000원 클로버가 남아있기 때문에 10,000원 쓰고요. 두 개를 랜덤 박스로 올립니다. 클로버로 나왔을 때 좋은 게 안 나왔다? 여러분들, 나올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좋은 게 나와라! 하나 더, 마지막! 댕댕이 개꿀맛 간식 4종 세트. 반려묘를 사랑하시는 분들,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분들 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것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야, 6,000 클로버. 이제는 네,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5,000원 전액. 요거 하나 우리 그러면은 PD님 입을 한번 열어주면 안 돼요? 눌러주세요. 야, 뭐 누가 누른다고 이게 뭐가 차이가 있겠냐, 많은. 제발! 뭐야? 친환경 지퍼백? 지퍼백은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빼야 되고 하나만 더 빼면 할 수 있거든요. IT기기 리뷰, 전자제품 리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자제품 같은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시작했는데 와, 딱 이거 뭐 개간식, 고양이 간식 그다음에 뭐 화장품들 위주로만 지금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전자기기가 하나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 올인원 로션. 자, 여러분 총 11개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15만 원에 현질을 해서 정가로만 따졌을 때는 15만 원어치 이상은 건졌어요. 요거는 이제 뭐 혼자 한다면 이런 트레이딩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서 다른 분들 거 요런 것들과 교환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저렴해도 인기 있는 요런 애들은 교환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조금 뭐 인기 없는 것들은 와도 교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에어프라이어라든지 뭐 이런 물걸레 청소기는 15만원어치를 해고 따지고 보면 횟수로는 40번 넘게 거의 50번 가까이 뽑았는데도 안 나온다고 뭐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정신건강상 요거는 제가 하는 것만 보시고 대리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에 제품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다이아몬드 아이크림 38,000원 상당의, 네, 그리고 이너뷰티 드링크 40,000원짜리, 그리고 20,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10개, 네, 오일 퍼퓸 아로마 25,000원, 그 다음에 롱거 라이트, 우리 유일하게 지금 제 채널과 상관있는 요 라이트 14,000원, 그 다음에 올인원 로션 20,000원, 바디워시 29,000원, 선스틱 22,000원, 그 다음에 고양이 간식 12,000원, 개간식 12,000원, 이렇게 11개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배송비 3,500원씩 하면은 거의 4만원 상당의 배송비도 제가 부담을 하고 저는 20만원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11개의 선물을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훈TV에서 개간식, 고양이 간식을 드릴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 랜덤 박스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렸다고 뭐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내가 이거는 이번에 좀 고갈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쏠 수 있어 이 랜덤 박스 자식들.